아우, 나 뱉으면 태우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엄마는 가만히 있어, 안 뜯기잖아. 마, 와, 와. 미역 주머니 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아, 멋있어.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DC의 새로운 히어로. 예, 뭐 기존 히어로지만 계속 바뀝니다. 더 배트맨 준비해봤습니다. 어? 왜 안 꺼내요?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핫토이로도 더 배트맨이 지금 현재 촬영날 기준으로는 발표되지 않았고, 아, 뭔가 뭐 6인치를 뭘 꺼낼 걸 뭐 찾아보기도 하고, 영화 개봉에 맞춰서 뭐 어떤 걸 보여드릴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우리나라 아카데미사에서 거대한 녀석을 발매를 해줬더라고요. 특히나 가성비가 좋아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아카데미사의 배트모빌 앤 배트맨 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지 마! 멀리서 봐라! 촬영은 개봉 전에 했기 때문에 로버트 패틴슨이 주인공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뭔가 약간의 클래식화로 회귀한 듯한 일반 자동차 모형을 뭔가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의 배트모빌이 나왔다! 뭐 요 정도까지만 지금 알고 있고, 미국 개봉 기준은 네, 오늘입니다. 3월 4일. 네, 이꼴 이상훈 생일. 예.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일단은 피규어라고는 말씀드리긴 좀 애매합니다. 그냥 장난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장난감이 또 어떻게 고퀄로 탄생하는지 마지막까지 예,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면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6만 원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72cm의 네, 이 세로 길이, 그리고 이 친구도 나름 12인치예요. 네, 이렇게 준비가 돼 있고, 아, 여기 보시면 3세, 네, 3세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난감이란 얘긴데, 네, 그래도 가져온 데는 이유가 있겠죠. 4인치 정도의 네, 피규어와 배트모빌도 나왔습니다. 배트맨은 4인치 한 12cm 정도 되고, 배트모빌도 이거보다 작은 한 35cm 정도 되는 게 있더라고요. 4만 원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큰 거는 요거, 작은 거는 또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서 네, 박스라고 하긴 그렇지만 요 전체적인 뒷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배트맨이 포즈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배트모빌 옆에서 또 똥폼을 한번 잡고 있습니다. 뒤쪽은 뭐 있나요? 어? 없네. 자, 일단은 열어보기 전에 상훈이 형, 그러면 이거 6만 원짜리 샀어요? 네, 사지는 않았습니다. 예, 요거 피규어 갤러리에서 빌려왔는데, 6만 원짜리 왜 빌려왔어요 형?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채를 빌려왔거든요. 요거 일단은 일반 모델이에요. 요거를 또 그 피겔 전속 디오라마 하시는 작가님께서 웨더링을 넣는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런 약간의 플라스틱 장난감이 또 어떻게 약간의 그런 작품처럼 보여지는지 비포 애프터도 보여드릴게요. 오리지널부터 네, 비포부터 보여드리겠다 요 말입니다. 아카데미 과학에서 이걸 또 만들어줬고, 옛날에는 여기서 탱크 만들고 전투기 만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막 고전 로봇들 만들고, 그죠? 자, 이렇게 30cm 피규어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고퀄 피규어는 아닙니다. 예, 장난감이고요. 아유, 그래도 6만 원짜리에 이런 배트모빌뿐만 아니라 탑승할 수 있는 네, 피규어까지 넣어줬다는 건 너무 좋고요. 이게 로버트 패틴슨의 네, 배트맨입니다. 로버트 패틴슨 얼굴 있나요? 1도 없어. 자, 망토도 이런 식으로 뒤쪽에 어디 그냥 네, 천을 이렇게 대놨습니다. 아, 우리 어린 친구들이 가지고 놀 수 있게 관절들의 움직임은 좋고요. 네, 90도씩 다 움직여집니다. 다리 벌림 180도 된다라는 거. 야, 이게 신기하네. 얘 피규어는 다 90도씩이네요. 네,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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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도. 사실 요 피규어는 뭐 탑승을 하기 위한 네,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배트모빌을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이 탈 것에 진심입니다, 저는. 네, 한번 뜯어볼게요. 아시죠? 이거 되게 원래 뜯기 되게 불편하게 돼 있는 거. 어우! 만신창이가 된 박스를 뒤로 하고,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그 토미카 같은 거 완전 그냥 크게 확대해 놓은 느낌이고, 토미카는 다이캐스트가 있지만 이 친구는 100% 플라스틱 느낌이에요. 옆 라인은 이렇게. 그래도 나름 잘 빠졌어요. 피규어가 직접 타기에는 조금 작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이제 제가 보여드렸었던 배트모빌이나 뭐 드로리안도 그렇고 조금 작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규어들이 타기가 좀 힘들거든요. 얘는 그거보다 더 작아요, 그죠?
근데 애기들이 가지고 놀다가 조금 실증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바퀴가 조향이 없습니다. 네, 통짜예요, 이렇게. 이 실제 차종을 모르겠네요, 그죠? 아, 그렇다고요? 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차종이. 네. 자, 이런 식으로 노란색 서치라이트가 있고 앞유리는 되어 있는데 네, 옆에는 다 이렇게 유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네, 엄청난 크기의 엔진이 보이고 유려한 날개 곡선까지 이렇게 보이죠. 뒤에 뭐 이런 머플러가 있나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배기구가 4개가 또 들어가 있어요. 요런 몰딩들 처리를 보면, 뭐, 이렇게 완전의, 이제, 완전한 고퀄은 아니다. 이 하나 이렇게 딱 찍어낸 느낌은 있습니다. 어떤 기믹이 있느냐. 본네트가 열리지는, 조향장치가 있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뭐가 나가는 거 없습니다. 불이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기믹이 있어요. 바로, 오픈이 됩니다. 짜자짜짠. 와, 아 이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네, 이렇게 해서 태우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어요. 한번 태워볼게요. 네, 배트맨이 90도씩 다 이렇게 관절들을 잘 움직여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식으로. 아, 요거 뚜껑 닫으면은 빼고야 되겠네. 이렇게 닫아주고 이렇게. 닫았을 때 조금 안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많이 누워서 운전하는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6분의 1 스케일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차체가 낮잖아요. 이 뭐 피규어도 거의 누운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된다. 하지만 탑승이 가능하고 심지어 2인승이다. 2명까지 탑승이 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그 35cm짜리 작은 4인지를 탑승시키는 아카데미사의 이 배트모빌은 라이트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언데디가 그거 리뷰하는 거를 살짝 봤는데 라이트가 들어오더라고요. 아이언데디는 아카데미사에서 협찬 받았더라고. 나는 빌려왔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잃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피규어들 사이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오, 배트모빌이네 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더 업그레이드로 만들어주셨거든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오늘 또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아, 여러분. 일단은 우리의 배트맨은 네. 안 돼 있습니다. 배트맨은 똑같은 배트맨. 하지만 배트모빌이 굉장히 퀄 차이가 납니다. 이 퀄리티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아, 이것도 함부로 막 뜯는 게 아니네. 이게 딱 패턴이 있네요. 혹시나 이거 사진은 엄마 아빠들인데 이거 약간 이렇게 꺾어서 돌려주면 또 나오는 그 구멍이 있습니다. 어우! 이런 식으로. 자, 다 열었고요. 하나, 둘, 셋 하면 도색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어요? 3, 2, 1, GO! 짜자자잔! 와! 와!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네, 배트맨을 좀 탈출시키고요. 탈출! 이스케이프!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프터는 어떠냐 여러분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와, 약간 이렇게 웨더링들이 들어가면서 사실 만졌을 때는 조금 네, 아 플라스틱이구나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퀄리티 높아 보이죠. 바퀴 자체도 보시면 단순히 그냥 새까맸던 네, 그런 바퀴에서 이런 식으로 네, 휠 쪽이 은색으로 좀 바뀌었고 이런 부분들 그죠? 아, 요렇게 좀 넣어주면서 확실히 분위기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요런 웨더링들 너무 좋고요. 요런 식으로 애프터는 이렇습니다. 아까 비포랑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확실히 퀄리티가 올라갔다. 자, 요렇게. 여러분, 아까 제가 그냥 하나 딱 찍어낸 것 같은 회색 뭉뚱그리한 요런 몰딩 있잖아요. 진짜 기름때가 묻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오, 아주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도색 하나로. 여기 진짜 좋지 않아요? 요런 부분들 약간 그죠? 엔진대에서 여기 약간의 그런 금색 그죠? 약간 황동색이 좀 들어간 느낌으로 뒤쪽도 뭐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여기 시작되는 엔진 부분에도 이렇게 바꿔주셨어요. 오, 옆에 이 사이드 스커트라고 하나요? 여기도 넣어줬어요. 요렇게 색깔을 기존은 그냥 까만색이에요. 앞유리가 플라스틱, 요게 투명 플라스틱이 여기까지 들어가서 지금 딱
이런 식으로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고기를 막아줬네요. 그러면서 네, 이 본네트와 일체화 시켜주면서 뭐 약간의 그런 저렴한 느낌이 좀 더 덜 납니다. 레더링을 많이 넣어주고 약간의 실버가 가미된 그죠? 쇠땡이 느낌의 도색을 해주셨어요. 확실히 아까는 그냥 점찍힌 느낌인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더 느낌 있어 보이죠. 이런 데다가 웨더링 들어가니까 아 좋네요. 안쪽은 어떤가 볼까요? 안쪽? 아 대박입니다. 높이가 없는 시트는 뭐 차이가 크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를 안 보여드렸는데 이쪽 어떻습니까? 스티어링 휠이랑 센터 페시아 쪽 그리고 이런 내비게이션 쪽이 그냥 까만색 그냥 이렇게 통짜 네, 한 톤으로 되어 있어요. 애프터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걸 다 넣어줬네. 오 아하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지만 와 여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이 있죠. 이런 계기판들, 내비게이션, 요 스티어링 휠 가운데도 이렇게 색깔을 입혀줘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그쵸 여기 계기판 네 요런 네 버튼들 굉장히 디테일하게 작은 부분들을 표현을 해줬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은색을 또 이렇게 그죠 가운데는 다 넣어줬고요. 그리고 여기도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시트 색깔도 살짝 더 연하게 회색으로 좀 넣어주신 건 있네요. 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걸 이렇게 섬세하게 넣어줌으로써 또 안에 태울 때 또 그 느낌이 또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일반 배트맨을 조금 태워보고요. 그럼 살짝 이 배트맨의 뿔이 살짝 걸려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살짝 내려갑니다. 요렇게 30cm 딱 피규어가 여기 들어가면 알맞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렇게 커스텀을 하는 이유는 12인치 핫토이 피규어들 그런 느낌들을 사실 넣어보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로버트 패틴슨의 배트맨은 나오지 않아서 제가 다른 녀석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로버트 패틴슨과 최대한 비슷한 피규어를 찾다 보니까 그냥 네 멀리서 봤을 때 약간 요런 네, 도둑놈 같이 생긴 네 피규어를 한번 선택을 해본 거예요. 배트맨 저기 다 있습니다. 저기 뭐 네, 벤 애플렉의 배트맨과 크리스찬 베일의 배트맨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워낙 좀 등치가 크기도 하고 이 고관절이 많이 구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플라스틱 피규어는 들어가지만 이렇게 네, 인형 느낌을 하고 있는 핫토이 피규어 들어가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네 가져와 봤습니다. 넣어볼게요. 초심 잃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 들어간다. 어머 쏙 들어가네? 아 깊네 깊어요. 손이 이만큼 들어갈 정도로 깊습니다. 네 이렇게 포지션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아 머리가 아 머리가 좀 걸립니다. 아 그러면은 얘도 조금 더 누워야 되긴 하네요. 아 좀 아슬아슬하긴 합니다만은 한번 억지로 옮겨 넣어볼게요. 자 넣었을 때 아 좀 예 조금 네 뭐 이렇게 의미는 크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봤을 때 어떻게 괜찮나요? 전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덩치가 조금 작은 핫토이 피규어 같은 경우는 12인치도 들어간다. 왜냐? 이 밑이 굉장히 생각보다 손이 요만큼 세 마디 정도 들어갈 정도로 깊다. 네, 요런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도 핫토이를 넣었을 때 크기는 사실 조금 애매할 수 있고 약간 여성형 피규어가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뭐 그 맛을 낼 것 같아요. 이제 핫토이에서 이 배트모빌을 내주면 좋겠지만 혹시나 내주지 않았을 때는 사실 그거 대용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워낙 또 이런 살 것에 비이클에 약간 진심인 남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로버트 패틴슨 배트맨이 여기 들어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여기 세워놓고 뭔가 전시용으로는 요 친구는 사실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도색을 조금 하면 또 나름 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색 비용은 사실 생각보다 그쵸? 네, 조금 있어요. 하지만 대안이 없는 경우에서는 요걸 가지고 요렇게 탈바꿈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정보를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지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더 배트맨을 봤겠죠. 네, 또 어떻게 감상을 했는지 또 제가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심한 스포일러는 자제해 주시고요. 댓글로 또 이렇게 소통하자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